설악산에서 동쪽으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수산항. 이곳에도 강원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설악의 별미가 하나 있습니다. 섭 따라가요. 섭? 예. 아, 섭이 어떤 뭐예요? 섭이 홍합인데요. 네. 이제 서울서는 홍합이라 그러고 여기선 섭이라 그래요. 그 자연산 섭 따라가요. 서해에서는 대체로 물 빠진 갯바 위에서 홍합을 따지만 수심 깊은 동해에서는 잠수해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수산항에서 배로 15분, 이 바닷속에 천연 섭바위가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성게입니다. 성게는 산란기인 여름이 제철이지만 가을 성게도 제법 맛이 좋습니다. 섭은 더 깊은 곳, 바위에 아주 단단히 붙어 있어 몇 번이고 칼질을 해야 합니다. 보통 양식 홍합보다 서너 배 큰 것만 채취하는데 이 정도면 7년 이상 자란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파도가 높아 다른 날보다 일찍 작업을 마쳤습니다. 파도가 세니 내 밀려갖고. 보통 하루 4시간은 바다에서 작업합니다. 섭 따지도 뭐 바다 다닌 게 한 40년 됐으니까 처음부터 했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손님상에 내놓는 음식은 모두 직접 채취한 해산물로 만듭니다. 그 생활이 40여 년. 육지길은 잘 몰라도 바닷길은 눈에 보이듯 훤합니다. 섭은 강원도 사람들이 즐겨 먹던 전통적인 건강식입니다. 전복 대신 섭을 갈아 죽을 쓰고 산모 미역국도 섭을 넣어 끓였다 합니다. 동네에서 바닷가나 강가에나 이래 음식 보따리 싸갖고 놀러 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고 가서 가마솥을 갖고 가서 나무를 싣고 가마솥 싣고 이러고 가갖고 야채 넣고 이거 까갖고 넣고 국을 끓여서 먹고 하루 종일 놀다가 오고 그래요. 강원도 사람들에게 섭은 아플 때, 좋은 날, 그리고 귀한 손님 오면 내놓던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부추, 양파, 감자, 파, 송송 썰어넣고 밀가루와 계란 풀어 잘 섞습니다. 국에 밀가루 두르는 것이 좀 특이하지요. 밀가루를 넣고 계란을 좀 넣으면은 이것이 부드러우면서 야채가 따로 돌지 않고 좀 뻑뻑하니요. 예. 좀 뻑뻑하니 그래야지 맛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재료인 섭을 넣고 직접 담근 고추장을 부은 뒤 밀가루에 버무려 놓은 채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제비 떠넣고 부글부글 끓여내면 완성. 보기만 해도 땀이 날 것 같은 양양의 별미, 자연산 섭국입니다. 어렸을 때는 막 가서 잡아가지고 어른들이 잡아주시면 이렇게 해감해갖고 먹고
요즘에는 이제 뭐 이제 어른 됐으니까 가서 직접 잡아서도 먹을 때도 떡국만요. 이게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요. 와서 드셔보자 되는데 촌에서 먹는 그 뭐라 그래? 보양식? 보양식 비슷한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회장하기 딱 좋죠. 아, 술 먹은 다음날? 네. 귀에 눈 감추듯 섭국 한 그릇 뚝딱 비옵니다. 참으로 얼큰한 가을입니다. 왁자지껄 소란스러웠던 하루를 뒤로하고 붉은 노을이 찾아듭니다. 그 바다에 많은 이들의 추억이 남았습니다.